네, 안녕하세요. 제 2022년도 형사포 최신 판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보통은 한뭐 1년 판례 한 40에서 50 페이지로 정리가 거의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70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그 220개 정도가 판례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220개가 넘었는데 그걸 다또 정리할 수는 없고, 예, 그러면 너무 욕도 먹겠죠. 이건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판례 자체가 또 원래 원본이 큰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붙이면 또 욕도 먹고. 그래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활자 크기가, 예, 일단 뭐좀 작죠. 예, 8포인트 좀 미안하지만 최대한 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자 크기를 이거 만약에 10 정도로 하잖아요. 10 내지 10.5. 보통 일반 교세에 실리는 글씨 크기가 10.5포인트입니다. 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시력 좋으시니까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최대한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뭐 의미 있는 판례대로 뭐 물론 막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희한하게 이번에 특징이 뭐 전합에서 판결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주거 침입죄가 큰 판례가 있었잖아요. 다 바뀌었고 그냥 주거 침입죄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매년 등장하는 게 명예훼손죄 모욕죄입니다. 그 판례들도 한 바가지 있습니다. 당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죄 부분 판례는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목적이 정당한지,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건 많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론은 외웁시다. 그겁니다. 외우자는 것이고, 그나마 고무적이고 좋은 소식은 재산세 판례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어떤 해에는 뭐 배임죄나 횡령죄 판례들이 꽉 모아가지고 판결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 격변의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 재산세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도 많은 판례들이 없고 오히려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좀쭉 있고 그리고 뭐 형사소송에서는 매번 문제되는 게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이거 영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피압수사 등의 참여가 있었는지 결국은 거의 압수수색이고 그거는 전통적으로 출제한다면 뭐 판결 요지만 한 두세 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쉽습니다. 근데 요즘 출제의 경향이 형사소송법이 어렵게 나온다. 사실관계를 쭈루룩 내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판결을 판례 입장을 물어보게 되니까 예, 심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왜? 시간이 걸리니까 왠지. 그래도 뭐 당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어렵다면 뭐 전문법칙이 예외겠지만 이번에는 뭐큰 의미 있는 판례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량 자체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 많은 분량도 또 줄여주자. 그래서 그 나눠드린 자료 그 전체를 또다 공부하자니 70페이지는 이제 또 정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자, 요 지금 박스가 생략 되지만 요 이렇게 네모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요거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각 판례마다 요거 O 또는 X에 대한 답은 그맨 밑에 했을 바로 판례 번호가 있고 1번 뭐 O, 2번 뭐 X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면 그래도 좀 양이 줄어들 겁니다. 이 박스 안이 이 판례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게다가 또더 줄여야 되겠죠. 별표 있는 거. 별표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별표 위주. 그리고 별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죠. 두 개. 요거는 매우 중요하겠죠. 전화합체입니다. 전화합체고. 그래서 아무튼 뭐이 자료에서 별 위주로 이제 뭐 공부를 하시고 별 안에서도 박스. 의 OX 위주로 정리를 하면 좀더 그나마 양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래서
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제 형법정주 입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네, 부정 사용이 금지되는 폐차 사실 증명서류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폐차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차량을 폐차했다는 사실 증명서를 부정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여기서 폐차 인수 증명서가 여기에 포함될까? 이게 다투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쭉 보면 여기서 이 차량을 폐차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좀 폐차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 승용차를 뭐 자동차를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받은 이후에 예. 폐차를 인수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겠죠. 아직 폐차는 안 했죠. 그냥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될 겁니다. 폐차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폐차 사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국에 그 폐차한 게 아니고 폐차를 한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에 판매할 생각입니다. 근데 폐차했다라고 이걸 막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이 법에서 금지되는 폐차 사실 증명서를 부정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바로 폐차 인수 증명서를 함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폐차를 인수했다는 사실 증명하는 문서가 폐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폐차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X입니다. 형벌법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짧잖아요.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출제될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별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